물어주신 분, 캔디니즘 원장님께서 머리 언제까지 길러볼 예정인가요? 전 오빠가 머리를 밀어도 따도 뭘 해도 다 좋아요. 오, 머리 길까? 우리 미씨가 요즘 뒷머리가 아주 그냥 길어요. 오, 예. 근데 이게 맨 처음에 컴백하기 전까지 걱정이 좀 많았었는데 팬분들께서 아주 다양한 취향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네,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잘 어울려요.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약간 제가 눈치가 보이는지 조금씩 좀 자르기 아직 이렇게 잘라가고 있구나. 네. 약간 눈치가 보여가지고 태영이가 눈치를 봐. 조금씩 자르게 돼요. 태영이가 눈치를 보면 이거 많이 보는 거예요. 맞죠. 원래 눈치 하구나. 제가 편지를 머리 잘라주세요를 제가 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눈치를 조금 봐서 좀 자르게 한 거예요. 태영씨 눈치 원하는 대로 하세요. 태영씨 형씨 여기까지 들려주세요. 그거 정국이가 장발하고 싶다. 제가 나중에 장발할 거예요. 내가 장발하고 싶대. 아, 팬분들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저 수염길 거예요. 저 여기 나오고 있어요. 다혜라. 다혜라. 그래요, 다혜라요. 다혜라. 자, 다음 질문. 아, 이거 방금 랩몬 형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약간 제가 눈치가 보이는지, 조금씩 좀 자르게. 아, 지금 이렇게 싹 잘라가고 있구나. 네. 눈치가 보여가지고 태영이가 눈치를 봐. 조금씩 자르긴 해요. 태영이가 눈치를 보면 이거 많이 보는 거거든요. 맞죠. 원래 눈치 한 번도 안 돼. 제가 편지를 머리 잘라주세요를 제가 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눈치를 조금 봐서 좀 자르긴 한 거예요. 태영씨 원하는 대로 하세요. 태영씨 여기까지 들려주세요. 그거 정국이가 장발하고 싶다. 제가 나중에 장발할 거예요. 내가 장발하고 싶대. 아, 팬분들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저 수염길 거예요. 탈취가 나오고 있어요. 락커가. 다혜라. 다혜라. 그래야 다혜라야. 다혜라. 자, 다음 질문.